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지난 4일로 예정됐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 대표의 출두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가 무산되자 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서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는데 끝내 두 차례에 걸쳐서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단식 5일 차인데 난데없는 단식, 정말 난데없는 단식에 대해서 방탄 단식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방탄 단식으로 방탄 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는 겁니까? 공공기관, 검찰의 피의자 수사가 피의자 때문에 지연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와 검찰 간 소환 조사 일정을 둘러싼 기싸움으로 조사가 연이어서 연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정의롭지 못합니다. 수원지검은 당초 지난 8월 2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범죄로 이 대표에게 8월 30일 출석해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내일 24일이죠.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과 소환 일정을 두고 어깃장을 부렸습니다. 이후에 검찰은 재차 이 대표 측에 9월 4일 소환 조사할 테니 응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대표 측이 검찰에 뭐라고 했느냐.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뭐 이달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두 번째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서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중대 사안입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이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지금 방탄 당대표, 방탄 출마, 방탄 국회, 방탄 단식 이렇게 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검찰은 반드시 신속히 수사해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합니다. 법 앞에 지위 고하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뜻 모아주십시오. 함께 불의와 싸워 갑시다. 감사합니다.